유튜브 영상을 보다가 눈이 번쩍 귀가 솔깃해지는 영상을 발견합니다. 현직은행원 깜짝 폭로. 고금리 시대 적금으로 부자 되는 법? 오호, 무슨 얘긴지 한번 드러나 볼까? 하고 썸네일을 눌렀는데 금융사기 주의 경보가 떴습니다. 대체 무슨 일일까요? 일상의 빈틈을 파고드는 교묘한 피싱 사기. 최근 새로운 수법이 또 생겼는데요. 이번엔 유튜브를 악용한 은행 사칭 피싱 사이트입니다. 자, 이제 집중! 이들의 사기 패턴 총정리해드릴게요. 첫째, 자극적인 제목과 썸네일 문구. 재테크에 관심이 많은 금융 소비자들을 유혹하기 위해 온갖 자극적인 문구로 영상 시청을 유도합니다. 사실 다른 유튜버들도 조회수를 늘리려고 자극적인 제목을 쓰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도 있는데 이젠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둘째, 금융상품 홍보를 가장한 허위 재테크 영상. 배우를 섭외해 실제 은행원이라며 출연시키고 이자를 많이 주는 예적금 상품을 홍보하는 것처럼 그럴싸한 영상을 만들어 올리는데요. 영상만 가짜인 게 아닙니다. 댓글도 가짜입니다. 좋은 상품 소개 감사해요. 바로 가입했어요. 호호. 이런 추천 댓글들이 많이 달리는데 이게 다 영상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조작 댓글이란 점 꼭 유념해주세요. 셋째, 은행 사칭 피싱 사이트 접속 유도. 영상 설명란에 은행 사칭 피싱 사이트 링크를 올려놓고 누르면 바로 상품 가입이 가능하다며 접속을 유도합니다. 실제 은행 사이트와 유사한 형태의 소가 스스럼 없이 개인정보를 입력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상품 가입 전 예치금이 필요하다는 말에 가상계좌에 돈까지 입금했다고 합니다. 이런 사기 행각을 벌이기 위해 사기범은 구독자 수가 많은 유튜브 채널을 구매하거나 해킹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왜냐?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노출돼야 하기 때문이죠. 그동안 금융회사 사칭 피싱 사이트 링크는 이메일이나 메시지 등 개별적으로 전달되지만 이번 사례는 모두에게 공개되는 유튜브를 통해 무작위로 접근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런 신종 수법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터넷 사이트에서 계좌번호나 휴대전화번호 등 과도한 개인정보를 입력하라고 할 때, 금융상품 가입을 위해 가상계좌에 예치금 입금을 요구받았을 때, 조금이라도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면 단칼에 거절하고 끊어내도록 해요. 진짜 금융회사가 맞는지 의심이 된다면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 파인에 접속해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를 해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만 더! 수상한 영상이나 사이트를 발견하면 꼭 신고해주세요.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금융사기 3분 컷. 다음 시간에 만나요.